세계 1위 콘텐츠 공룡 디즈니의 공개 예정작을 선보이는 자리. 디즈니가 주목한 하반기 최고 기대작 가운데는 한국 드라마 조명가게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조명가게를 찾아오는 수상한 사람들의 사연을 풀어내는 이야기로 지난해 최고 흥행작 무빙에 이어 다시 한번 디즈니가 강풀 작가와 협업했습니다. 일단 무빙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디즈니와 저의 색깔이 좀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빙의 배우로 출연한 김이원이 직접 연출을 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가 있어요. 배우들도 그 정서를 연기했고 작품에 이제 녹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즈니는 이외에도 하반기 주요 공개 예정작에 한국 작품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K-콘텐츠의 역량을 인정하고 제2의 무빙이 될 수 있는 작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Of Kung Fu's incredible moving. Both of these shows embody qualities that guide and inspire us.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국제 콘텐츠 쇼케이스 행사에서도 단연 관심은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2였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고 한국에서 탄생한 이야기지만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요소들이 많은 많은 말과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려고 또 신경을 썼습니다. 글로벌 OTT들이 K-콘텐츠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 후속작들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김광현입니다.